네, 안녕하세요. 고수의 피 퀴즈도 풀고 네,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고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동반 상승 출발한 이후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난 6거래 연속으로 쉬지 않고 상승했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 초반 3,156선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역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도 함께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0.1% 정도 하락하면서 3,140선 하회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고요. 현재 0.8%대 상승하면서 990선까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슈 내에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설 수혜주, 페인트나 가구, 도시재생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이번 주 들어 반등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는 오늘 녹십자 그룹주들이 미국 관계사의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에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외국인의 수급 동향 주목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요. 자, 오늘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장인데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한 시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도 달아주시고 함께 소통하면서 즐겁게 방송 참여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두 분의 고수에게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들, 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이나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이 종목 내가 매수하고 싶은데 괜찮을지, 또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또 무료 주식 정보도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적중 또는 고수 이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대화방을 개설하거나 1대1 대화를 신청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꼭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선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지수 흐름은 코스피는 조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이 개장 이후에 상승 탄력이 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 자, 먼저 김선아 전문가님께 오늘 시장 분석 들어볼까요? 네, 전일 미 증시는 일단 강세 마감을 했죠. FOMC 의사록에서 연준 통화 정책 의지가 확인이 되었고 파월 의장이 IMF가 주최한 대담회에서 이제 참석을 해서 고용 시장의 회복이 불안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또 내비쳤습니다. 또 최근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가 국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연준 인사들은 물가 상승 우려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지면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62%까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1%대 상승을 보였고 반도체 업체들 또한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런 미 증시 강세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강세 출발을 했는데요. 상승 출발 이후 코스피는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점점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미 현지 시간으로 10일에서 15일까지 암호화폐가 개최될 예정이고 또 최근 일부 제약주들 쪽에서 호재가 발생하면서 그간 조정을 받았던 제약바이오들에 대한 투심이 개선이 되었고 강세를 보이면서 이로 인해 코스닥 흐름이 비교적 좀 견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약주들 쪽 흐름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들과 건설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단기 조정을 받더라도 대선 전까지는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건설주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우고 완화 기조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도 좀 반응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종목별 가운데에서는 주말부터 미국 암학회가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제약바이오주의 반등 주목해 보시고요. 정치 테마주, 건설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재 전문가님의 분석도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입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에 그 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단은 한 2018년 뭐 17년 이럴 때 이제 제약주 한번 대상승 큰 흐름을 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먹어보신 분들이 또 맛을 또 알기 때문에 접근하시는 측면들도 있겠지만은 그때 이제 제가 하선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전 제약주를 볼 때 약에 대한 기대감보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약은 우리가 모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제약사들, 바이오 회사들 좋은 약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성공하는 건 아니죠. 대표이사가 아무리 자신 있게 얘기를 해도 100% 성공한다는 자신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으로 우린 주식을 하는 사람이지 약을 의학 박사들이 아니지 않아요. 주식하는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좀 분석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많이 물려 계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반등 구간에서 손실폭을 줄이는 경우들로 활용해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를 너무너무 이제 쉽게 사시고 물도 쉽게 타는데 저는 사실은 제약바이오는 어떤 종목이든지 소비종, 예를 들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이런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중을 너무 많이 넣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가 아침에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그렇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똑같습니다. 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약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있겠지만은 신뢰하고 비중을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된다. 대부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티슈진이나 신라젠이나 이런 이제 종목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차트 같은 경우는 시젠인데 시젠도 사실은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차트가 좀 이제 잘 안 보니까 좀 보조지표를 좀 줘보면은 너무 많이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을 주는 건 사실 여기서 사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거의 없으실 테고 물량했던 걸 못 팔고 계시다가 여기서 반등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제 들어올릴 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손실폭을 줄여가는 경우들이 많고 대부분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좀 움직인다고 덥뻑덥뻑 막 고비중을 싣거나 또는 많은 이제 그 비중을 실어서 몰아서 여기서 이제 승부를 보겠다 이런 매매보다는 관심 있으신 분 단기 변동성 매매 정도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위험한 섹터라는 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시장의 중심 특징주로 다시 한번 최근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죠.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주의 특성상 좀 기술적 분석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으니까요. 자, 이러한 분석들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 시장 흐름 체크해 봤고요. 다시 한번 이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네이버 TV에서도 지금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함께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도 얻으실 수 있고요. 또 전문가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매일매일 요즘에는 또 수익 인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금요일이죠. 이제 오늘도 좀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들어볼까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공부하시는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내 종목들 고민 많으실 텐데 저희 방송에서 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오늘 이제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들 해드리니까 오늘도 많이 오셔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와 계시면 다 링크 올려드립니다. 노란톡방에 와 계시면 종목 진단도 해드리고 링크도 올려드리고 또 요즘은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 이제 아무래도 그 사람들 만나기 힘드니까 노란톡방에 모여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제는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네. 3시간, 4시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네. 비참하게 밝혔습니다. 밝히고 네. 우리 동원 앵커님은 역시 이제 몸매 관리에 대한 탁월한 분이다. 뭐 이런 뭐 댓글들이 많았는데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도 함께 하니까 노란톡방과 오늘 라이브 강연에 공부도 하고 재미도 보고 많이들 참석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공부도 하고 재미있는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이 세미나 그리고 이 노란톡 오픈 카톡 채팅방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픽해 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또 투자 전략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111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있는데요. 자, 클릭하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4월 9일자 오늘 게시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도 총 7가지의 종목이 있네요. 자,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잠시 후에 전문가님들께서 또 재밌는 힌트를 드릴 건데 이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과 함께 또 재미있는 사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4번입니다. 4번 총 5글자이고 코로 시작하는 코 땡땡땡땡 이 종목이 오늘 퀴즈인데 자, 먼저 김선호 전문가님께 힌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코로 시작하는 5글자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8,000원대이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인터넷 전자상거래, 무영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국내를 비롯해서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6개 국가에 9개의 물류센터를 구축해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지난해에는 아마존과의 협업 가능성에 또 한번 급등이 나와주었었고요. 올해 2월에는 단알 핀테크의 이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도입 소식으로 2월 중 크게 한번 또 상승이 나와준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해 실적 호조로 또 한 차례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후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8,000원대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네, 코로 시작하는 5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아마존 단알 관련해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원래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다가 두 번으로 늘어나셨네요. 네. 어떻게 그렇게 전문가님이 의도하신 건가요? 저는 모든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 그런가요? 원하시는 대로. 본인이 저는... 원하시는 거 아니고요? 아, 그럼요. 저희 네. 시청자분들께서 다수의 시청자분들이 저희 김선아 전문가와 함께 나오면 네. 저보고도 말을 줄여라. 이렇게 해서 김선아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김선아 전문가님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고수에게 배치를 해서 시청률을 노려보겠다라는 네. 아주 발전적인 생각과 함께 두 번 앞으로는 일주일에 두 번 수요일 금요일에 찾아오실 거고요. 네. 일단 종목 얘기를 마저 드리면은
일단은 코로나 시대에 최근에 그 오늘 같은 경우 결의 두기가 뭐 격상될 뻔하다가 지금 격상은 되지 않고 일단은 뭐 10시까지 일단은 마감으로 9시까지로 당겨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뭐 핀셋 뭐 조정 정도로 이제 마감이 마무리가 됐는데 물론 이제 4인 이하로 이제 집합 금지는 계속 이제 3주 이상 연장이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 최근에도 지금 계속 코로나가 좀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어제도 700명이 넘었었고 오늘도 이제 700명까지는 아니지만 600명대 후반 봄놀이를 하기 시작하니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또 한번 4차 대유행을 걱정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아무래도 쇼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측면에서 코로나 시대 결국은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됐을 때 이런 종목들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기술적으로 단기 바닥을 좀 형성하고 재차 상승 추세로 전환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만한 종목이고 호로시작한 다섯 글자 종목 앞에는 대한민국을 영어로 쓰시면 되고 뒤에는 가운데라는 느낌의 약간 이제 뭐 그런 의미로 만든 건 아니겠지만 한국에서 이제 가운데가 되겠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이런 느낌으로 회사 이름을 만든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 프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의 종목 맞춰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또 정부가 다시 한번 발표를 했죠. 원래 오는 11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자 그리고 이거를 다음 달 2일까지 그리고 음식점과 카페 10시 영업 제한 이런 조치들을 3주 연장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이라고 하고요. 이름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는데 다섯 가지 글자인데 그 중에서 앞에 세 글자는 우리 대한민국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뒤에 두 글자가 또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딱 중간 굉장히 중요하죠. 소녀시대에는 누가 있죠? 저는 SES 핑크 이후로는 잘 모릅니다. 또 옛날 얘기 나옵니다. 그럼요. 저는 네. SES 센터는 유진이었고 핑크는 센터 문제 이효리 씨였는데 네. 그 뒤는 사실 잘 소녀시대 몇 명인지도 몰라요. 한 때로 나왔는데 한 11명 되나요? 아니요. 하여튼 때로 나왔던 기억은 납니다. 그그그 네. 그 시절에 그 슈퍼주니어랑 소녀시대는 뭔지 모르겠지만 단체로 나왔다. 그런 느낌은 그래, 드는데 아니죠, 그냥 뭐그 정도 이미지입니다. 저한테는 뭐 SES가 영원한 여신이죠. 센터 누군지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충분히 힌트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름 힌트를 알차게 또 들어봤는데 자,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좀 낮고 재밌는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콕콕 집어서 다섯 분을 뽑아서 상품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를 들어봤고요. 자, 2차 힌트는 상담 중에 다시 한번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상담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552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새로 개편한 4월 도원 앵커님이 자리하니 스튜디오가 환하네요. 라는 칭찬 문자 보내주셨고요. 전에 상담한 파워로직스 알려주신 손절가 8,500원 이탈에서 전량 매도했는데 오늘 올라와요. 다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파워로직스 다시 매수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도 좀 많습니다. 매도하고 나니까 조금 이제 올라올 때 이제 다시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뇌동매매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팔았어요. 팔고 한참 지난 후에 바닥을 완전히 잡는 걸 확인하고 내가 판 가격보다 높이 올라왔다면은 살 수도 있죠. 근데 손절하고 다음날 됐는데 다시 이제 양봉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사는 거는 결국 뇌동매매거든요. 보시면은 일단 특별한 뉴스는 없었는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무려 어제 종가 8%까지 나왔어요. 8%까지 나오면서 깨져버리는 자리 나왔는데 물론 현재 구간이 기술적으로 볼 수 없는 구간 아닙니다. 어제 이제 저가 정도면은 전에 한번 차트 좀 더 줄여볼까요? 네. 전에 이제 슈팅 나오기 전에 바닥을 잡아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기술적으로는 붙잡을 수 있는 종목인데 사실 여기서 한 번 더 깨지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공산이 크거든요. 그리고 어제 장대 양봉도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장대 양봉이 거량이 실린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사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장기 입평 때 위로 올린 다음에 한 9천 원이 넘어섰을 때 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쌀 때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쌀 때 산다는 거는
이 저가에서 바닥이 잡힌 다음에 사야 되는 거지 하루 약간 양봉 내었다고 그러면 월요일 다시 음봉 나면 또 손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매 횟수가 늘어날수록 손실폭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말고 이미 내가 버렸으면은 손절했던, 익절했던 내 손을 떠났으면 다음날 움직임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가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서 추세가 바뀌었으면 모르겠지만 변동성으로 매매 포지션을 바꾸시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고요. 차라리 9,000원 이상 돌파하면 그때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1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매수가 72,800원, 비중 20%입니다. 아, 아버지 주식인데 고점에 산 건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손절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는 73,000원인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손절가를 좀 궁금해하시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손절가를 궁금해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손절가가 아니라 목표가를 좀 여쭤보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에 대한 걱정 일단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72,8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 뭐 자가재생 촉진제 제조 기술을 보유한 제약바이오 업체이고 뭐 잘 알고 계시는 필로보톡스 관련 제약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바닥은 그래도 잡아드리자면 타이트하게 보면 한 6만 6천 원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지지가 좀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이탈한다고 해서 손절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좀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3천 원 부근까지는 상승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7만 3천 원 부근 오면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하신 다음에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만 7천 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제가 따로 잡아드리진 않겠습니다. 7만 7천 원 목표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대신 목표가를 잡아드렸습니다. 7만 3천 원 부근에서 비중 좀 줄여주시고 나머지는 7만 7천 원까지 상승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227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페스 매수가 4만 1,200원, 비중 15%입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차익 실현할지 더 보유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이영지 전문가님 부탁합니다. 지난번에 대한전선도 대응 잘 해주셔서 잘 빠져나왔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문자까지 보내주셨는데 자, 이 종목도 이번 주에 저희가 고수의픽 종목으로 드린 종목이죠. 맞습니다. 네,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한 3일, 4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아마 그 당시 매수가가 대충 뭐 한 4만 원 좀 안 되거나 뭐 4만 원 초반 뭐 이 정도였을 거예요. 한 3, 4일 정도 전이었으니까 일단 반도체 관련 장비들 종목주 부품주들 앞으로도 이제 성장 전망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매수 타점이거든요. 이 종목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랑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하고 이 종목에서 재밌게 놀다 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지금 매수가가 41,200원, 41,300원 사실 뭐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수익 실현할지 고민이신데, 41,200원을 사자고 42,500원이다 그러면은, 사실,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 거의 사셔가지고, 이제 한 뭐 3, 4% 되니까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매수가를 보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도 그 생각하셔야 돼요.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가져가는 게 주식의 정석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반대로 하죠. 손실 난 건 못 팔고 계속 가져가시고, 물을 계속 타시고, 그 다음에 수익 난 거는 조금만 수익 나도 이제 막 마음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차트를 길게 놓고 보시면은 전에 이제 한번 저항을 받은 자리도 있지만은 현재 구간에서는 쌍바닥을 특히 이제 저점을 올리는 자리 쌍바닥을 찍고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한 4만 5천 원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본인이 만약에 조금 심리적으로 불편하다 싶으시면은 차익 실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익절은 언제나 옳습니다. 차익 실현하는 것도 방법이고 차익 실현을 하시고 조금 물러나서 주식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41,200원에 사셔가지고 42,650원이면은 해봤자 3% 정도 수익이거든요. 근데 이거 3% 수익 났다고 지금 막 손가락에 나가면은 주식하고 내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 나중에 손실 나면은 그 이게 왜 수익을 바로 차익 실현하고 싶어 하시냐면은 돈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5만 원 벌었네, 10만 원 벌었네 이게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나중 되면 5만 원, 10만 원 손실 보기 싫어가지고 손실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 불안하시면은 지금 차익실현 하시고 잠깐 현금을 좀 들고 계시고 주식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만약에 현재 가져가시는 다른 분들은 1차 목표가 4만 5천 원은 보고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저희가 1차 목표가 4만 5천 원 제시해드렸던 종목인데 좀 너무 불안하시면 어쨌든 지금 수익이시니까 수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판단해 주셔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1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노 신소재 매수가 3만 2,200원, 비중 20% 보유 중입니다. 2차전지 음극재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금액이 큰 편인데 손절할지 추가 매수할지 모르겠습니다. 분석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노 신소재 좀 하락을 많이 했네요. 오늘 27,250원이신데 금액도 큰 편이라서 좀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추가 매수를 할지 손절일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만한 자리라고는 보여집니다. 27,000원 부근에서 한번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아질 수 있어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기는 하나 지금 비중이 20%시잖아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시면 아무래도 비중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굳이 더 추가 매수를 하지는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중이 한 10% 정도셨으면은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20%시니까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32,200원까지는 제가 봤을 땐 반등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한 24,000원 부근 잡고 보시고요. 지금 당장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27,3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아준다라고 하면 32,000원까지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길게 보실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지금 좀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길게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까지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인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의 상담을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2차 힌트, 고수에픽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코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새로운 힌트 생각하셨나요?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노란톡방에서 예전에 이걸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매매하셔가지고 중박 정도는 먹으셨다 하시는 분이 지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예전에도 한번 이제 그 드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뭐 매일 종목을 하니까 가끔 겹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그리고 종목이라는 게 매수 타점이 한 번뿐만 여러 번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코로 시작한 네 글자 종목이고 다섯 글자 종목이고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네. 가운데 두 글자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를 제가 가수로 힌트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글자에 이제 옛날에 이제 락 보컬을 했던 이제 가수를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한번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제 기억하고 저랑 이제 김호수 앵커랑 네. 김상현 전문가 전혀 다른 사람들 생각하더라고요. 누구를요? 뭐를요? 그 두 네. 글자에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글자에 있는 가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저 몰라요.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아예 모르세요? 아, 있지. 저는 있지. 아, 네. 요즘 세대죠? 본인이 이제 지금 어거지로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원래 락보컬하고 머리 짧게 하신 그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니. 있지 있잖아요. 멤버 이분 있죠. 아, 모르시나 보다. 아, 모르시네요. 있죠, 머리 짧으신 분. 알죠. 저희는 안다고요. 눈동자가 흔들렸어. 그래서 그 두 글자를 네. 넣어주시면 있지에 있는 멤버 그리고 혹은 네. 제가 말씀드렸던 락발라드 하시던 머리 짧은 그 가수를 넣어주시면 두 번째, 세 번째 글자 나오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다섯 글자 글자는 소위 우리가 이제 무슨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이기도 하지만 건물을 말씀드릴 때도 이런 그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카센터라든지 무슨 그런 어떤 건물이 네? 하는 일들을 하는 곳을 장소를 얘기할 때도 네. 말씀드리는 그런 가운데 뒤에 있는 두 글자니까 당황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네.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못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네. 그래서 다섯 글자 종목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 종종 나오는 실수긴 하죠. 근데 제가 세어봤는데 오늘 총 세 번 말씀하셨거든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쓸데없는 거죠. 방송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 그럼요. 저는 항상 전문가님의 말을 아주 집중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SES 얘기하실 때 팬심에서 이렇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죠. 그런가 네, 봅니다. 네, 좋습니다. 아, 저는 그분 정말 정말 이제 방부제 미모죠. 우리 유진우님은 그래서 시대가 그 유진우님의 세월이 유진우님을 놔두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종목 모르시겠다. 네. 생소한 종목이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라이브 방송 때 저희가 이제 그 여러분들 사연들도 같이 읽어드리거든요. 문자 보내는 거 같이 읽어드리니까 과거의 이제 추억들도 같이 적어서 오늘 저희가 정답 보내주시는 게 선착순이 아니에요. 항상 사연은 재밌는 사연들. 나도 유진이 좋았다. 혹은 난 네. 바다파다. 이런 분들. 추억하다. 휴는 함부로 요즘 방송에서 얘기할 수가 아,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방송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다와 유진 중에 네. 한 분을 골라주셨으면 좋겠다. 혹은 나는 핑클이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재미있게 써서 보내주시면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다섯 번 선정해서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종목 지금 종목 고르기 힘드실 겁니다. 종목들을 아침부터 보내드리니까 많은 뭐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걸그룹 얘기가 많이 나왔네요. 이제 그 중간에 두 글자 이 이름을 듣고 요즘 나오는 걸그룹을 떠올리셨는지 아니면은 90년대 락발라드 맞나요? 락발라드 가수를 떠올리셨는지 그것도 한번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청자님들의 조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적어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00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삼화페인트 매수가 13,800원, 비중 15%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똑순이 김선아 전문가님 꼭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제도 밑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죠. 우리 똑순이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삼화페인트는 일단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페인트 관련 업체인데요. 13,800원에 15%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진입하셨을 때 단기로 진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장기로 진입을 하신 건지가 저는 좀 궁금해요. 13,800원이면 지금 뭐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좀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한 12,00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비중이 15% 정도시니까 5% 정도까지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그냥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뭐 2만원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상승이 크게 한번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길게 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잘 매수하신 것 같고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전망 괜찮다고 하고요. 2만 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김선아 전문가님에 대한 팬심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고요. 상담 문자 보내실 때 여러 가지 사연들 많이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099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팬오션 매수가 6,473원, 비중 20%입니다. 하락하고 있는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꼭 판단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팬오션 해운주죠. 오늘 6,000원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해운주가 요즘 너무 좋았습니다. 네. HMM을 뭐 필두로 해가지고 해운주들이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 쭉쭉 내려가기만 하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누군가는 같은 종목 삼성전자에서도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누군가는 손실을 내거든요. 매수 타점이 안 좋으니까 사자마자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내려가는 게 아니고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조금 다소 조정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진 구간이 좋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사진 구간이 한 6,500원 있는 데는 구간에 들어가셨다면은 이 구간은 단기적으로 21선 정도에서는 지지가 돼야지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21선까지 깨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 5,500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좀 저가에 잡고 괜찮은 자리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추세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되지만 이렇게 좀 위에서 단기적으로 변동성 매매를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5,500원까지 기다리시면 손실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이 커지는 거랑 내가 확보해 있는 수익이 주는 건 얘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매수가가 안 좋은 만큼 차라리 좀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비중 추세라도 하셨다가 나중에 한 5,500원 정도 내려와가지고 눌림목이 형성되고 바닥 잡아주는 거 확인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우선 주가 흐름 잘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고요. 다음은 260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 매수가 6,450원, 비중 30%. 앞으로 계속 보유할지 고민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오늘 6,37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손실 중이시네요. 전문가님, 이분은 앞으로 좀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중기 정도로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비중이 30%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행히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아직은 없으실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중이 30%다 보니까 좀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한 6,250원 부근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은 그래도 한 10% 정도는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아준다라고 하면은 단기로는 6,900원까지도 반등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6,900원 오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뭐 슈퍼사이클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은 30%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 여기서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반등이 좀 나아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비중을 한 10% 정도는 줄여주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주 전망은 좋지만 이제 비중이 30%라서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지선이 이탈이 되거나 아니면 좀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분할 매도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2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ICT 매수가 8,250원, 비중 10%입니다. 매수에 떨어지고 있는데 매수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포스코 ICT 오늘 7,37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한 달가량 이 부근에서 굉장히 움직임 없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일단은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 종목 진단을 해주실 때 매수 이유를 좀 같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 이제 방송 끝난 다음에도 진단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써달라고 하는 게 그 왜 사셨는지를 써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매수 이유에 따라서 포지션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종목이라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나라도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장투를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배당을 노리고 장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뭔가를 사고 싶은데 살 종목이 없으니까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이유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이분의 매수가가 예전에 그 리튬오스 포스코에서 이제 리튬오스 뉴스 나왔을 때 그게 원래 이제 측정된 가격이 3,700억인가 그랬었는데 나중에 계산해보면 뭐 35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그런 이제 뉴스가 한번 나왔던 날이 이때거든요. 이때 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은 나 이 호수 정말 35조다. 내가 가본 적도 없고 뭐 한번 찍어본 적도 없지만 네. 셀프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기사에 보면 셀프 진단이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사실은 아직 이제 확실하게 보증된 것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뉴스 때문에 코스피코 관련주들 다 올라갔어요. 누군가는 좀 물려가셨던 분들은 다 올라왔을 때 차익 시장 기회로 삼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걸 보고 들어갔으면은 정말 호수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걸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수 이유가 된다면은 사실은 지금을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혹은 어쨌든 이 종목이 어퍼치나 매치나 스마트 팩토리 종목이고 소위 말하는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뷰에서 들어갔다고 하시면은 현재 잡고 있는 바닥권이 깨지기 전까지 전에 이제 이 종목은 한 두세 달 정도 바닥 한번 잡아주고 슈팅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도 한 바닥을 잡아주면은 충분히 한 번 정도 슈팅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7천원 정도 잡고 보였으면 좋겠다. 보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수 뷰에 따라서 손절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손절가 7천 잡고 조금 더 장기 보유를 하시든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바로 다시 보겠습니다. 841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LG화학 매수가 84만원, 비중 25%, 종목 전망이 궁금합니다. 분할 매수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여기서 또 비중을 높이시면은 한 종목의 비중을 많이 쓰는 건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84만 원의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77만 원 부근에서 지지가 먼저 나와주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4만 원 매수가를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하지는 마시고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만 원권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7만 원 부근 지지만 체크하시고 추가 매수는 따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종목도 시총이 좀 크기 때문에 천천히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00만 원까지 상승 가능성 있다는 부분이신 거죠? 네, 10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 매수 없이 지금 비중 그대로 조금 더 보유해보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LG화학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위한 티가 나요. 네. 어디가요? 투자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향수? 멀다. 한다는 점. 그럼 뭐 있어요? 뭐 괜찮은 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스피 퀴즈 정답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퀴즈 정답 공개해 주시죠. 9,600원, 손절가 8,200원 놓고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에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한번 슈팅이 나왔던 적도 있는데 이 종목은 일단 저점을 잡고 돌려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차트 보시면 바닥을 단기적으로 한 두 달 정도 바닥을 잡았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아실 수 있는 오늘의 종목은 코리아 센터입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바로 코리아 센터였습니다. 저희가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바로 문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798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코리아 센터 맞아요. 저는 주린이인데 부산에 사는 노인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우연히 재미로 시작해서 계속하고 있다. 또 방송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오늘은 우리 김선아 전문가님께 우리 주린이 우리 시청자님께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방송 많이 봐주시고 하나하나 네. 천천히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남성 팬을 또 끌어모으자는 전략으로 전문가님께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25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볼게요. 자 코리아 센터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게 칭찬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순진하시다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제일 순수하고 순진하게 생긴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좀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데 항상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순진한 전문가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 드릴 예정이고요. 자, 저희가 몇 분 전에 장비상 오류로 인해서 방송 사고가 잠시 발생을 했습니다.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코리아 센터 가격 전략을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매수가 8,800원, 오늘 시초가 잡아왔고요. 목표가 네. 9,600원. 손절가 8,200원 잡고 보시면 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바닥을 좀 잡고 보시면은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슈팅으로 나왔던 그 기억이 있는데 바닥을 잡고 저점을 올리면서 한번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또 온라인 쇼핑몰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관심을 좀 가져볼 수도 되는 종목. 항상 말씀드리지만 5% 이하만 방송 보는 재미는 다 보세요. 항상 보면은 이게 그 항상 그 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저희가 승무패를 올려주셨는데 자기 본인께서 21전 저희 종목 주문 한번 사셨다는 얘기죠. 21전 네. 20승 1패를 하셨다라는 걸 올려주셨는데 진짜로 단톡방 올려주셨는데 꼭 그 한 종목의 비중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묘한 일입니다. 주시는 거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방송 보는 재미로 한 5% 정도만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승한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자,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우리 또 귀가 좋으신 시청자님이 계시는데 4641번님께서 코리아 센터입니다. 센터 발음은 들렸어요. 귀여우십니다. 또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그럼 발음 좋나 보네요. 네, 발음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좋으신 우리 이영주 전문가님. 좋습니다. 오늘 잘 풀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분이 6899번님께서 계좌가 푸르딩딩해서 마음이 아파요 하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구조대를 매일매일 또 출동을 보내드리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CMG 제약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센터도 보내드리고 네페스도 보내드리고 지금 계속 보내드리고 그럼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희 구조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구조가 필요한 종목들도 저희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그러면 픽이 나온 종목 중에 이제 구조대를 원하시는 종목들이 많은 종목을 조금 저희 고민해서 가중치 좀 넣어가지고 프로그램 돌려보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손실이 나신 종목들 위주로도 또 구조대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유튜브 시청자들 중에서도 또 새로 오신 시청자님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문자에서도 첫 방송 시청하는데 재밌다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환영하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문자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선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방송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고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전화를 드릴 예정이니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꼭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시황센터에서 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갭상승 출발한 우리 시장은 소폭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었는데요. 오늘은 그 힘이 좀 부족합니다. 6거래일째 오른 부담감도 있고요. 최근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만큼 오늘 조금 밀리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0.2% 내리면서 3,135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움직이는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장 초반과 기조에는 변화가 없고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를 무사히 보냈지만 외국인이 오늘 매도로 포지션을 변경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주목해봐야 할 것은 연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매도를 줄이는 안건 논의가 오늘 재개된다고 하는데요. 어제까지 연기금은 17거래일째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2천억 가까이 던지고 있고요. 기관도 2천억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3,900억 강하게 매수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의 온도차가 큽니다. 어제 980선에 안착했던 코스닥은 오늘 990선 안착을 목표로 하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입니다. 근데 0.7% 오르면서 98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여전히 물량과 기조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도 기관의 매도세가 크게 눈에 띄고 있는데요. 현재 325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외국인과 개인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200억, 개인은 147억 원의 매수 우위입니다. 그럼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정치 테마주에 붙은 불이 꺼질 줄 모릅니다. 시세가 이번에는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어제 오늘 이재명 테마주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4.7 보궐선거가 끝나고 내년 대선을 남겨둔 상황이죠. 어제 차기 대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18%를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세에 좋습니다.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CS, 현재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동신건 설도 3.6% 오르고 있고 토탈소프트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서린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린바이오 오늘 시세 좋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이재명 지사가 성남 지사로 있을 때 성남 창조경영 CEO 포럼의 운영위원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현재 5.8% 오르면서 14,4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는 녹십자 랩셀입니다. IPO가 이번 달에 이슈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녹십자 홀딩스의 미국 관계사인 아티바가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티바는 혈액암과 고형암 치료를 위한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 녹십자 홀딩스가 16.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12% 견조하게 오르면서 10만 5천 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지난달 18일에 상장했는데 기대감이 무색할 정도로 상장 후 많이 밀려나면서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장 당일의 시가총액은 13조 원에 육박을 했는데 오늘 기준으로 10조 원에 안착을 하면서 3조 원 가까이 빠진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흐름은 괜찮습니다. 바로 코스피 200 지수 조기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결과 발표가 나오고요. 증권가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조기 편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하게 빠졌던 만큼 저가 매수세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담겼고요. 오늘도 기관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1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현재 5.5% 견조하게 오르면서 13만 2,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